2010년 사회 정보처리 기사 알고리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2차원 배열 A77의 원소에 아래 조건을 만족하도록 숫자를 저장한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행 7열의 배열이죠. 그런데 보니까 1, 2, 3, 4, 5, 6, 7 첫 번째 행에는 이렇게 들어갔고요. 두 번째 행에는 1과 7이 빠지고 2, 3, 4, 5, 6 3행에는 3, 4, 5, 4행에는 4. 그리고 5행부터는 이제 반대로 이제 대칭, 위하와 대칭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잠깐 설명을 보면 A77은 숫자를 저장하는 7행 7열의 2차원 배열 변수라고 되어 있고요. 컬, 다음에 로, 컬럼과 로를 나타내는 변수죠. 배열의 행을 나타내는 인덱스 변수. 컬, 그다음에 로우는 배열의 열을 나타내는 인덱스 변수. 그다음에 L과 R은 이 로우가 취하는 값의 범위, 좌측과 우측이고요. M은 여기죠, 여기. 예, 4행. 배열 A의 가운데 행번호를 나타내는 저장하는 변수. 인티저 펑션 있죠? 괄호 안의 값에 대해서 정수 부분을 반환하는 함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행은 1행, 2행, 3행, 4행, 7행까지 쭉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열도 1행부터 7열까지 진행이 되는데, 다만 나타나는 구간이 1, 7에서 2, 6, 3, 5, 4. 그 다음에 다시 늘어나죠. 3, 5, 2, 6, 1, 7. 이렇게 되는 것만 조심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알고리즘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엔드로 끝나죠. A, 7, 7 배열 선언 했고요. L은 1, R은 7. 자, 1열부터 7열까지라고 기본적으로 딱 선언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 1열부터 7열까지. M은 가운데 4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M 같은 경우는 전체 7행을 2로 나눈 값이죠. 2로 나눈 값에다가 1을 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인티저는 가장 인트라는 펑션은 정수 부분만 반환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7행으로 되어 있으면 7을 2로 나누면 3.5죠. 3.5의 인티저 값이면 3이잖아요. 따라서 이 중앙 열은 그 3보다 1이 많으니까 요 원분호 1에 들어가는 이 m값을 구하는 거는 7 나누기 2의 인티저 값 플러스 1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어디가 있을까요? 예, 여기 있습니다. 12번에 7행 나누기 2의 정수 부분을 더한 것보다 하나가 더 크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감소하다가 증가가 되는 그런 영역을 나타내는 행 번호가 M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row는 1부터 7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그 다음에 이 반복 안에 반복이 있습니다. 이 괄호 2, 원분호 2에 들어가는 부분은 뭘까요? 컬럼에 대한 부분이죠. 네, 컬럼. 컬럼은, 자, 1행부터 7행까지 갈 때, 컬럼은, 앞에서 L하고 R을 썼죠. L부터 R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보면 A라는 배열 변수의 로우 행의 컬럼 열은 바로 컬럼 번호가 똑같죠. 자, 보시면 1열은 다 1만 들어가 있고 2열은 2, 3열은 3, 4열은 4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A, 로우, 컬, 컬은 컬 값을 갖게 됩니다. 다만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이 로우는 계속 진행하지만 컬럼 값이 L부터 R까지인데 그 L하고 R 값을 조정을 해야 되죠. 어떻게 조정할까요? 요 가운데 있는 행인 M이 되기 전까지는 감소하다가 M이 지나가면 증가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우 값이 M보다 적으면 그래서 원분호 3은 M이 되겠네요. 26번에 M 나와 있습니다. 로우 값이 M보다 적으면 L도 증가하고 R은 감소하고 그래 점점 줄어들겠죠. L은 L 플러스 1, R은 R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죠. R 마이너스 1. 예, 여기 보시면 39번에 R은 R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고 반대로 이 M보다 적으면 이렇게 하고요. 같거나 크면 L은 L 마이너스 1, R은 R R은 R 플러스 1 그렇게 다시 점점점 증가하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R은 R 플러스 1. 이게 원번호 5번이죠. 그래서 답은 38번에 R은 R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 7행 7열의 이
행렬에 대해서 마치 모래시계 모양으로 숫자가 배정되어 있지만 보통은 이제 숫자가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 열의 번호를 그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열의 번호. 그렇죠? 그래서 이 중앙행을 계산한 다음에 중앙행이 되기 전까지는 점점 감소하다가 그러니까 왼쪽 인덱스 값은 증가하고 오른쪽 인덱스 값은 감소하고 그러다가 중앙행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 인덱스 값은 일씩 증가하고 오른쪽 인덱스 값도 일씩 오른쪽 인덱스 값도 왼쪽 인덱스 값은 일씩 감소하는 거죠.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증가하고 그런 형태로 해서 점점 폭이 늘어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L은 1, R은 7로 시작하고 M은 4로 시작하죠. 4로 시작하지만 이 4자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7 나누기 2의 인티자 플러스 1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행로는 1행부터 7일까지 뭘 반복합니까? 컬럼이 바뀌죠. 컬럼이. 그래서 컬럼이 L부터 R까지인데 이 경우에 배열 원소의 값이 보관되는 값은 바로 컬럼 번호입니다. 그래서 A, row 행의 컬럼 열은 컬럼 번호가 그대로 들어가고요. 이 row가 1행부터 7행까지 중에서 4행보다 작을 때는 L값이 증가하고 R값이 감소해서 점점점 줄어드는 형태로 가고 만약 4보다 크게 되면 L값은 감소하고 R값은 증가해서 점점점점 이제 늘어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풀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4회 정보처리 기사 알고리즘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